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지난 고사리 영상을 통해 저처럼 채취를 좋아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주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아주 귀한 식재료이자 한약재 또는 차로 마실 수 있는 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번행초입니다. 제주도 해변의 모래땅이나 바위 틈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번행초는 해열 해독에 효능이 있고 위장염과 위궤양 치료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또한 차로 끓여 장기 복용하면 만성 위장병과 장질환도 고치고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풀을 그냥 내버려둘 춘팅이 아니죠? 오늘 채취한 번행초는 시금치처럼 무쳐도 먹고 샐러드로도 먹어보고 차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번행초를 물기를 빼고 팬에 덮어줍니다. 잎이 좀 크다 싶은 건 손으로 잘라주었어요. 팬의 온도는 80도에 맞춰줍니다. 번행초는 잎이 도톰해서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분 날리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3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날라갔죠. 솔직히 차 만드는 건 처음이라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은 유념을 해줍니다. 한자로 부드럽게 꼬다라는 뜻인데 찻잎을 비비고 짓이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찻잎 안에 성분이 물에 우러날 수 있게 되고 건조도 빠르게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차를 만드는 과정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마지막에 뚜껑을 닫고 수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차병에 담았어요. 이번엔 차를 직접 우려서 마셔볼게요. 첫 번째 물은 차를 한번 씻어줍니다. 깨끗하게 세척했지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세차한 물은 잔을 소독해주면 좋아요. 번행초는 바닷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서인지 잎에 염분기가 있어요. 차로 만들면서 염분기가 날아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염분은 남아있습니다. 여러 번 덮어 구수한 맛과 함께
약간은 둥글레차 맛도 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이지만 나름 괜찮았답니다. 남은 버냉초는 시금치처럼 무쳐 먹어보았어요. 소금은 넣지 않고 파, 마늘, 참기름만 넣어 무치면 됩니다. 샐러드로도 먹어보았는데 익숙해지려면 더 많이 먹어보아야 할 것 같네요. 채취는 먹을 만큼만, 아시죠? 함께 건강해지자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고 가세요.